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오늘부터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에 QR코드를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방역패스가 사라진 첫날 모습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다은 기자, 가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었을 것 같기도 한데 현장 목소리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입구에 QR코드 인증을 위한 인식기가 놓여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또 방역패스 안내문도 모두 사라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에서 더 이상 QR코드가 생성되지도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손님들의 접종 증명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수고를 덜었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손님들하고 실랑이가 없어진 게 제일 편하고요. 일일이 확인을 안 해도 되니까 백신을 맞았는지. 손님들은 아직 어색한 듯 QR코드를 찍으려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랑 QR 다 해제돼서 그냥 입장하시면 돼요.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편해진 것 같습니다. 편하게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대기 시간이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대기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었잖아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든지 오미크론 이런 바이러스가 심한 게 현재인데 안 심할 때 하고 심할 때 안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중단만으로는 손님이 느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손님들이 불편하신 점은 좀 해소가 됐는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같은 상황이죠. 힘든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해제나 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에서 SBS 정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